저희는 또다시 겨울 백두대간 길 위에 서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 1월에 걸었던 동계 백두대간 몰아보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이고요. 드디어 소백산을 들어갑니다. 저희는 오늘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잘 예정이에요. 원래는 더 가야 되는데 소백산 국립공원은 대피소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총 가야 되는 길이 거의 한 40km인데 40km를 하루에 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소백산 비로봉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위에 눈이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비로봉에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소백산 제2연화봉 대피소에 올라가고 있는데, 시작하는 중령부터 해서 계속 차도예요. 임도를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산길로 올라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백산 제2연화봉 대피소에 도착했다. 국립공원 대피소에 체크인을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니 명심하세요. 여기 연화봉 대피소가 최근에 지어졌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크고 엄청 뭔가 잘 돼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나무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호텔이라고 했는데 거의 그런 느낌이야. 대피소에서 저녁을 먹는 날은 늘 뭔가 푸짐하다. 특히 이날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다. 설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떡국도 준비했다. 여기 딱 맛있게 설날 떡국 먹는, 소백산에서 떡국 먹는 거 어때? 맛있어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황태국에다가 떡 넣어서 먹은 건 처음인데 되게 괜찮은 조합이. 황태국밥에 떡 넣지 않아? 비록 건조 분말 형태의 황태국에 떡만 넣은 떡국이지만 아주 꿀맛이다. 지금 이제 소백산 연화봉 대피소에서 비로봉으로 갑니다. 오늘 33km, 35km인가 돼 있는데 열심히 가볼게요. 지금은 새벽 5시예요. 비로봉에 들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et's go.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피소를 떠나 소백산 국립공원 하이킹에 나선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비로봉을 지나 소백산 국립공원이 끝나는 지점인 느진목이. 그곳까지 약 30km를 넘게 가야 하니 더욱 서둘러 본다. 이제
위로봉이 한 0.5km 정도 남았어요. 다행히 바람은 안 부는데 날씨가 흐려서 일출은 멋지게는 못 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나름 구름이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고대들은 볼 수는 있어서 날씨가 좋아지고 해가 뜨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칼바람으로 유명한 소백산. 비록 흐리기는 했지만 칼바람이 불지 않고 다행히 날씨가 좋다. 오히려 구름이 적당히 껴있어 더욱 멋진 모습을 만들어준다. 1440m에 뒤에 봐. 엄청 멋있다. 드디어 소백산 정상 비로봉에 도착했습니다. 일출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구름이 꽉 차서 일출을 못 볼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새벽 7시 반 정도 됩니다. 40분에 오늘 뜬다 그랬어. 저기 저 뒤쪽에 보면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어. 근데 7시 23분인데 좀 있으면 해가 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멋진 풍경을 걷고 있으니 내 스스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떴다.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할 때 보았던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 못지않은 아주 멋진 풍경이다. 새해 첫 일출 어떤 느낌이야? 일출? 이번에 금벽을 지나고 그림 같은 풍경에 취해 있는 것도 잠시 발걸음을 다시 옮겨본다. 늦은 모기까지 약 30km 넘게 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에서는 대피소에서만 잘 수 있기 때문에 하이킹 일정을 계획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걷던 도중 오늘 하루 종일 코를 풀었더니 코 안이 헐었나봐. 코피가 갑자기 툭 떨어졌어. 절대 코 판 거 아니야. 코 안 팠어. 코를 이렇게 흥분 했는데 코피가 툭툭툭 떨어졌어. 이쪽은 왔나? 거기는 엄청 멀다네. 참으로 다이나믹한 백두대간 하이킹 여정이랄까.
드디어 소백산 국립공원이 끝나는 늦은 모기에 도착했다. 늦은 모기제라는 늦은 모기제 늦은 모 웅달샘이었는데 겨울이어서 그런지 물이 거의 없네요. 지금 엄청나게 물을 힘들게 떠서 정수를 해서 담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참으로 귀한 물이다. 이 물로 맛있게 밥을 해먹고 잠을 청해본다. 그리고 이렇게 백두대간에서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 밤새 여긴 눈이 왔어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와서 이렇게 집에 눈이 쌓였습니다. 이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다시 도래기제에 도착했어요. 날씨는 정말 많이 풀렸거든요. 어젯밤에는 구름이 깎여 있었고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운세상의 하얀 태백산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서 부분 통제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태백산 직전까지 가보려고 한 15km 정도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기상 상황을 본 다음에 날씨가 좋아지면 내일 아침에 태백산을 넘어가고 만약에 안 좋다 하면은 거기서 다시 뭐 백을 해서 다시 마을로 갔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파란 하늘이 보여. 지금 저희는 태백산 직전 구간을 걷고 있어요. 어제 도래기제에서 춘향면으로 내려가서 목업을 하고 이제 오늘 올라올 계획이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대설주의보처럼 막 그렇게 기상이 변하기 시작했고 눈이 간밤에 그래도 꽤 제법 왔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뭇잎 색깔이 더 많았던 산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 등산객으로 발자국을 내면서 걷고 있고요. 오늘도 눈이 오면은 어떡하나 걱정을 더 했던 게 어제부터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흉내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흉내 기간 중 등산하는 건 좀 찝찝한 일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눈은 안 오고 있고요. 지금 대설주의보 때문에 태백산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하늘도 거의 다 눈을 그친 것 같기는 해요. 밑에 쪽은 저기는 파란 하늘도 보이고 이러니까 눈이 얼른 이제 그치고 대설주의보도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밤에 대설주의보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고 온통 새하얗게 눈으로 덮여버렸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아 눈으로 덮인 길에 우리 발자국을 내며 걸어가 본다. 확실히 강원도는 강원도인가 봐요.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스패츠도 차고 아이젠도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목까지는 쌓여져 있고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지금 거의 무릎 넘어서 허벅지까지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눈을 헤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 왕국이에요. 도착한 오늘의 캠핑 사이트. 눈 없는 공간을 못 찾아 결국 발로 눈을 잘 다져 오늘 우리 집을 마련한다.
더불어 마실 물도 손수 눈을 녹여 마련해 본다. 지금 저희는 태백산 국립공원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거의 허벅지? 허벅지 아까 빠졌던데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왔어요. 오늘은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을 녹여서 그래도 다행히 눈이 있네. 오늘 다행히 날씨가 개고 있어서 내일은 날씨가 밝을 것 같아요. 태백산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여기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난 그때 오히려 보나 이쪽이 안 되잖아. 신기하다. 우리도 거의 다 끌었다. 내일은 과연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를 생각하며 잠을 청해본다. 다행히 기상특보는 해제되었고 트레일 통제도 해제되었다. 이제 태백산을 향해 힘차게 걷는 일만 남았다. 이는 기대배기봉입니다. 이제 기대배기봉에 올라왔고 좀 전부터 태백산 그리고 반가운이도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아 일로 올라갔어? 아니, 예전에? 네, 남진을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태백에서 보다가 아까 드디어 순철씨를 만났어요. 순철씨는 진부령에서 시작해서 지리산으로 백두대가 남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어요. 저희가 어저께 핸드폰이 터졌으면은 오늘 딱 어디서 만나자고 좀 약속을 했을 텐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왠지 만날 것 같다 어디선가 그랬는데 오다가 트레일 위에서 만났어요. 정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길 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안부도 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남은 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끝나고 다부사의 완주를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같이 뒷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산에 가까워질수록 눈은 더욱 많아진다. 방금 누군가가 온통 새하얗게 물감을 뿌린 듯이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있다. 태백산이 겨울 설산으로 유명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나 보다. 태백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태백산 표지석이 딱 있어요.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태백산에 있는 천재단인데, 여기 천재단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단이 한 3, 4개가 있대요. 근데 여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는데 예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고, 개천절 그때도 아직도 여기서 제사 지내고 그런대요. 그리고 여기 태백산 정상은 엄청 평평하고 엄청 넓어요. 그리고 정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평평한 곳이어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있어서 약간 거기 같아. 과테말라 우리 갔을 때 산타마리아 갔었을 때 사람들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종교식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런 느낌. 눈으로 덮여있는 천재단은 마치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연상시켰다. 눈까지 더해지니 그 모습이 더욱더 웅장하다.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있는 우리는 태백산 정상을 지나 사길령 방면에 업형제로 걸어간다. 이후 이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함백산으로 향하게 된다. 저희는 드디어 여기 어디지? 업형제. 형제? 휴게소. 업형제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화방제? 업형제? 나는 배가 고프니까 따뜻한 걸로 먹어. 업형제 이후의 길은 눈이 온 뒤 단 한 명의 사람들도 지나지 않았는지 발자국이 전혀 없다.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길을 찾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본다. 평소 시간당 4km가량 걸었던 우리는 허리까지 쌓인 눈 위에서 러셀을 하면서 가다 보니 시간당 1km도 가기 버거웠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걸었던 하루를 보상받을 트레일 엔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트레일 엔젤이. 백두대간 첫 소고기 맛이 어때? 맛있는 고기도 먹었으니 힘을 내서 함백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 국립공원 종주를 이어가야겠다. 그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고 있는 우리는 태백산을 지나 한백산으로 향한다. 안 그래도 겨울설산으로 유명한 한백산이 며칠 전 대설주의보로 인해 어떤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기대가 된다. 한백산 역시 태백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은 한백산에 오르고 있어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눈이 많이 왔던 곳인데 날씨가 개고 파란 하늘이 나왔습니다. 온통 새하얀 설국이 되어버렸어요. 엄청 멋있네요. 파란 하늘과 하얀색 눈이 함께 만났습니다. 우와, 과연 성공! 온 땅을 뒤덮은 새하얀 눈과 구름 한 점 없고 미세먼지 없이 깨끗하고 파란 하늘, 이 모습이 겨울설산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한백산은 트레일 들머리에서 꽤 가깝게 오를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다. 드디어 도착한 해발 1572m의 한백산 정상.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마다 새하얗게 내린 눈이 또 멋진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미국 PCT를 걸을 때 시에라 구간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전 세계인이 극찬하는 그곳 못지않게 참으로 멋진 우리나라의 풍경이다.
백두대간은 한백산을 지나 중한백, 은대봉, 근대봉 그리고 피제로 이어진다. 은대봉을 지나자 길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길을 내면서 가야 한다. 그렇게 또 시작한 너새 구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칼로리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난 별로 안 먹는데 지금. 초코파이보다는 몽쉘이 훨씬 좋아. 초코파이를 먹으면 목이 메는데 그래서 몽쉘이 좀 덜 매. 추위를 녹이기 위해 잠시 쉬면서 먹는 초코과자와 커피 한 잔의 행복을 느낀다. 작지만 아주 큰 행복이랄까? 거의 2주 가까이 설산에서 걷고 있다. 이토록 눈이 많이 온 설산을 경험한 적이 또 있던가? 백두대간도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백두대간 동계종주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저희는 지금 노인봉이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저쪽 선양목장 저희가 왔던 선자령 매봉 이쪽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노인봉까지 와야 되는데 이 구간이 비법정 탐방도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진고기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노인봉 올라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오늘. 안녕하세요. 스키를 타고 왔는데 실을 안 갖고 와서 스키는 못 탔어요. 내려갈 때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바람이 미쳤다.
안에 자동차 야영장 있네요. 드디어 우대산 국립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대산 국립공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한 구역이긴 하는데 비법정 구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약간 띄엄띄엄 되어져 있는 구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약간의 유혹이 있긴 했지만 비법정 구간들은 모두 다 걷지 않고 우회 또는 점프를 해서 합법적인 구간만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고개로 올라와서 노인봉을 올라갔다 온 다음에 다시 진고개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황병산이랑 소황병산, 뭐 백마봉 이런 곳들이 굉장히 멋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간 엄청 러쉬를 하면서 왔는데 여기 정도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 속도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길을 볼 수 있고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다음날 트레일 엔젤 형곤의 도움으로 다시 길 위에 섰다. 저희는 지금 우대산 국립공원 성원사에 와 있어요. 노인봉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앞에 또 비법정 탐방로가 시작돼서 그냥 좀 아쉽더라고요. 우대산을 넘기는 게. 그래서 그냥 우대산 종주로 백두대간을 이어서 하려고 이제 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원사에서 비로봉을 올라갔다가 비로봉에서 성황봉인가? 성황봉, 구로봉 그리고 다시 진고개로 동대산을 질렀다가 다시 진고개로 복귀하는 우대산 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백두대간을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주말이라서 아마 우대산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길도 잘 다져져 있을 것 같아서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비로봉에서 만나요. 단총과 새파란 하늘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나라 산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 중 하나랄까? 우대산 비로봉을 향해 올라갈수록 점차 많은 눈을 만날 수 있었다. 백두대간 동계종주를 하며 그토록 많은 눈을 봐왔는데 이 풍경은 질리지가 않는다.
드디어 오대산 비로봉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원래 이제 저쪽 끝에 노인봉이 보여요. 저희가 노인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었고 다시 일로 해서 왔고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성황봉, 두로봉을 거쳐서 동대산으로 내려가서 진고개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에요. 여기도 정말 멋있네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예상보다 좀 적어요. 저는 엄청 많을 줄 알았거든요. 멋있다. 오대산은 비로봉과 상황봉, 두로봉, 동대산, 그리고 호령봉까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어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대피소가 없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본다. 저희는 지금 오대산 두로봉입니다. 원래 이렇게 진고개로 넘어와서 동대산을 지나서 두로봉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몇 킬로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면은 응복산이랑 뭐 갈곡전봉 뭐 이렇게 나와서 가는 곳인데 아쉽게도 여기도 비법정 탐방로예요. 그래서 두로봉까지만 올 수 있고 그 이후는 또 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결국에는 오대산을 종주하는 걸로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비로봉이랑 상원사까지 오대산 종주하는 걸로 해서 그 비법정 구간을 대체하기로 했고요. 좀 아쉽기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매번 비법정 구간을 만날 때마다. 하지만 또 지킬 건 지키면서 아쉬운 법도 따르면서 해야 되는 게 서로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로봉에서 저희는 거꾸로 왔기 때문에 이제 동대산 방향으로 해서 진고개로 내려가려고요. 받아주세요. 최소 파이. 다 풀어졌는데? 이건 눈 내린 것 같아. 진짜 이제 끝이네. 내일은 좀 기분 이상하겠다. 그래서 막 두 가지 마음이 들어. 내가 설악산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또 이만 한 건 중천에서 잔 다음에 대천 보일 거 일출이 됐다. 일출 안 봐? 그냥 대천 등만 봐. 천만 가야 돼. 내 비법이 있던 것이 최다. 마지막에 감정을 이렇게 고조하는 게 끊기니까. 나는 그냥 우리가 그 작업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합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이까지는 아니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그 우회로를.
이제 여기는 동대산입니다. 동대산을 포함해서 비로봉이랑 상왕봉 그리고 두로봉, 후령봉 이렇게 해서 총 5개 봉우리가 병풍처럼 있다고 해서 오대산이래요. 지금까지 오대산 봉우리가 뭔가 따로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5개 산이어서 오대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려가서 진고기로 갈 건데 그렇게 내려가면은 오대산 종주도 끝나고 백두대간에서 오대산 구간이 끝나요. 또 하나의 국립공원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설악산 국립공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이상해요. 또 다른 트레일랜드의 도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백두대간 종주의 마지막 국립공원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계속됩니다. 한계령 휴게소에 왔어요. 이제 그래서 사랑에 맞지 않는 설악산에 들어왔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도 이전에 뭐 단봉령이라든지 전봉산 이런 데가 다 막혀있는 비법정 구간이라서 저희는 어제 이제 오대산 거기까지 걷고선 일로 넘어왔고요. 아 그리고 그 구목령에서부터 조침령까지는 비법정은 아니기는 하고 걸 수 있는 그 백두대간이긴 하는데 2월 1일부터 선방기간이 산불방지기간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 아쉽고 치사해도 불법적인 부분들은 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단목령부터 조침령 구간은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마지막에 왔는데 되게 좀 모르겠어요. 좀 망감이 교체하는 느낌.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고 아 그냥 뭔가 진짜 끝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조만간 끝낼 것 같고 오늘 내 마지막 설악산에서 잘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리산 천왕봉부터 시작한 백두대간 종주의 끝이 눈앞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들어선다.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가. 설악산 국립공원의 백두대간 구간은 비법정 구간을 제외하고 한계령부터 시작한다. 하늘을 향해 삐죽삐죽 솟아있는 설악 봉우리들의 흰 눈이 곱게 내려있다. 토지와 눈, 나무가 어우러 있는 풍경이 마치 호랑이의 등가죽을 연상시킨다. 지금 이제 중청봉을 1km 정도 앞두고 있는데 저기 있는 이제 동해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저기 동룡산 보여요. 백두대간이 이렇게 해서 중청, 대청을 지나서 동룡산을 타고 저 반대로 넘어가서 황철봉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진보령 그 다음에 금강산 백두산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폭설 때문에 공룡릉산도 닫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중청을 지나서 대청 올라갔다가 아마 수렴동으로 해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 백담사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바삼봉 진보령 해서
백두대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남은 길도 잘 안전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속초 시내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매번 신기한 게 여기가 한 1700m 되는 건데 1700m에서 해수면 0을 보는 그 뭐지? 고도? 해발고도 0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진짜 외국 친구가 그랬는데 엄청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멋있고 오늘 또 시야가 좋아서 되게 잘 보입니다. 저거는 뭐예요? 저거요? 저거는 중청 대피소인데요. 중청이랑 대청봉 사이에 있는 대피소인데 보통 여기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청봉 뭐 일출보러 올라가는 곳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그 장터목 대피소? 지리산에 있는? 그거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피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정확한 건 뭐죠? 백두대간을 시작하면서 과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과연 갈 수 있는 곳일까? 라는 생각을 해왔던 곳인데 드디어 왔어요. 이게 물론 앞으로 뭐 과산봉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좀 뭔가 규모 있는 그리고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봉우리에서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통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보통 중청 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대청봉의 일출을 보러 올라가겠지만 우리의 이번 백두대간 종주 여정에는 대청봉 일출을 패스하기로 했다. 태양이 밝게 떠있는 동안 하이킹을 하며 설악을 더 오롯이 즐기고 싶었기 때문. 백두대간은 대청봉 이후 중청, 소청, 희운각, 그리고 공룡능선을 넘어 마등령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공룡능선이 통제되어 우린 소청에서 봉정암과 수렴동 대피소 방면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가고 있는 건데 후청 대피소에 지났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처음 둘 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갔던 공룡능선이라든가 지금 올라온 한계령 그런 서북능선이 전체적인 거를 좀 조망하면서 보는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약간 그 설악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여기가 깊은 계곡이고 내려가면 계곡도 있고 폭포도 있으니까 그런 깊은 계곡 골짜기를 딱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설악의 성내를 살펴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멋있네요, 여러분. 수염은 이건데요. 한계령에서 출발해서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이게 한 2시 반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더 내려갈까 하다가 내려가봐서 또 숙소를 구하거나 캠핑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 이제 내려가서 아마 진부령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맛있는 거를 해 먹을 건데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조수떡볶이, 조떡조떡, 순대, 장조림, 뭔가 많아. 진짬뽕, 안성당면 다 풀어먹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드디어 백두대간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저희 수렴동 대피소에서 잤는데 지금 7시 45분이에요. 저희는 6시 일어났는데 불을 안 켜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7시 45분이고 오늘은 이제 수렴동 대피소부터 담사로 내려갈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진부령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백담사 방향으로 설악산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설악산에서 마등령 이후에 뭐 황철봉이랑 미시령 이렇게 올라가서 대관령을 지나 진부령으로 가는 것이 백두대간이긴 하지만 마등령 이후부터 대관령까지가 또 비법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우회로를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에서 걸을 수 있는 진부령부터 지리산까지, 지리산 천왕봉부터 진부령까지 69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제 마지막 국립공원을 끝내고 있고 마지막 지점인 진부령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의 장거리 트레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꾼들한테 사랑을 받아왔던 백두대간을 직접 걸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길의 여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연들을 경험했고 앞서서 이 길을 걸었던 많은 대간꾼 선배님들의 흔적과 많은 산악인 분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또 계셨고 길 위에서 만난 분들도 히치하이킹도 몇 번 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잘 태워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호환 인심으로 저희를 배불리 먹여주셨던 식당 주인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백두대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곳곳에서 알고 지냈던 많은 친구들, 선후배들이 또 저희를 도와주기도 했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끝에까지 저희가 올 수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비 같은 거 지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던 제로그램이랑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배낭을 뭘 쓸까 하다가 좀 재밌는 브랜드를 보게 됐어요. 바로 케일이라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이름이 백두라는 배낭 이름을 가진 배낭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케일이라는 브랜드가 꽤 괜찮은 브랜드라고 인지되어져 있어서 그 궁금했던 찰나에 백두대간 걷는데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만든 배낭을 그것도 이름을 백두라고 불리우는 그 모델을 메고 걸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메고 있는 가방 백두 이걸로 백두대간을 모두 걷고 있는데 케일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둘 다 청소년 오지 탐사대라고 대한산악연맹에서 했었던 그런 대외활동 출신이에요. 오지탐사대를 통해서 인연이 닿았던 포롱스포츠 쪽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백두대간 한다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접하게 돼서 좀 부족했던 장비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감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두 사람이 이곳을 한 700km 가까이 되는 이 길들을 걸었지만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수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지지 그리고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 길을 끝내고 그냥 저희끼리만 뭔가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뒤에 걷게 될 그리고 저희가 또다시 이곳을 걷게 될 그때를 위해서 잘 정리하고 자료들을 공유하고 선순환을 만들 예정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끝나고 난 뒤 우린 다음 여정을 이어갔다. 눈사람이 있네.
마산봉 도착. 마산봉에 올랐고 이로써 우리나라 현재 백두대간에서 걸을 수 있는 공식적인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두두 부부의 백두대간 종주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